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청주의 미친 만두라고 하는 거입니다. 만두가 미쳤대요. 여기 배송이 왔어요, 제 저녁에. 안 매운 만두, 매운 만두, 섞은 만두, 미친 만두. 이렇게 해서 4,000원에서 5,000원대에 있대요. 그건 청주에 있고요. 제가 전화해서 시켰습니다, 옥션에서.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5알이 와갖고 5개 그리고 10개 10개. 그래서 혹시 뭐 맵다고 해갖고 혹시 모를까봐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빨간 있다고 해요. 엄청 빨간데 어떡하지? 오! 떨어졌다. 당면 여기 삼겹살 들어있다는데? 전부 다 빨개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록색은 부추 같고. 피가 굉장히 얇아요. 만두 하나가 큰 편이에요. 캡사이신 맛은 안 나는데. 왜 그렇게 맵다고? 그냥 먹는 건잘 모르고, 만둣국 같은데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맛이 있는 국물이랑 만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극적인 맛 말고는 딱히 재료에 무슨 맛이 나진 않아요. 뭔가 되게 제일 맵게 만드시려고 한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드신 거지? 개인적인
입맛이 있겠지만, 딱히 특별한 감칠맛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고기 씹었다. 빨리야. 근데 뒤진다는 약간 돈가스 자체가 맛있어요. 소스는 액상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았고 많이 달았었어요. 매떡은 캡사이신 맛은 안 나고 약간 고춧가루 풍미가 좀 많이 나는 맛이었거든요. 붉은 고춧가루. 얘는 무슨 맛이지? 되게 자극적이야. 후춧가루 맛도 좀 나고. 제가 원래 매운 음식점들 가면은 저도 되게 아, 맵겠다 하고 갔는데, 이제 안 매웠던 곳들이 있거든요. 되게 떨면서 가요. 갔는데, 먹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집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왜 많이 안 떨었냐면, 사실 어제 저녁에 먹어봤어요. 5개. 신랑이랑. 전 신랑은 맵다고 했어요. 막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속이 되게 아프다고 하시는데. 속 아픈 건잘 모르겠어요. 밥에다 김가루에다 참기름 넣어서 김치 올려 먹으면 맛있겠다. 매운 소스 정도? 그런 맛? 피가 굉장히 얇아요. 만두국 끓여 먹어야지.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냉동을 했어요. 근데 원래 냉장 상태로 와서 그냥 전자레인지에만 돌렸어요. 두부랑 당면이랑 초록색 부추인가? 이것밖에 안 보여요. 자세히 봐도. 김치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게 매운만두가 있는데, 매운만두는 피가 빨갛고, 그것도 매콤하고, 이거는 그 50배가 맵다고.
TV에도 많이 나오셨네요. 저는 옥션에서 샀는데, 배송이 조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초록색이 부추가 아니라 쪽파인가? 제가 예전에 먹던 자인만두라고 있어요. 그거 먹고 싶다. 저는 이만한 찐빵 같은 김치만두가 하나에 1,000원. 지금 가격 올라서 1,500원인가? 진짜 맛있거든요. 김치만 아삭아삭 씹히고. 매워요. 매콤하고, 근데, 메뉴 중에 쫄면 맛있겠다. 잘 먹었습니다. 맛은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전 별다른 감칠맛은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콧물이 좀 나고, 그런 정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